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은 여름 소재로 어떤 걸 제일 선호하세요? 저는 린넨을 제일 좋아해요. 린넨이 천연 소재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시원하고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만 되면 린넨 제품을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린넨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게 지난번에 슬랙스 소개하면서 다양한 소재로 보여드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린넨 슬랙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린넨 특집이에요. 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옷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거의 캡슐 옷장급이라서 두루두루 돌려 입으면 웬만한 착장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스타일은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의 린넨 출근 룩입니다. 이 슬랙스는 지난번에 제가 슬랙스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아르켓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이 위에 입고 있는 이 셔츠, 요게 새로운 상품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셔츠의 특징은 약간 캐주얼한 무드라는 거예요. 셔츠도 어떤 디테일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여기 옆에 포켓도 있고 단추도 전부 다 달려있는 게 아니라 좀 캐주얼한 무드로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게 이 부분에는 단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유로운 무드로 연출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저는 단추 없는 제품들 중에서도 좀 너무 많이 파여있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딱 이 정도까지 단추가 달려있고 셔츠 소재 자체가 약간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라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이런 화이트 셔츠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하의 안에 넣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 빼서 입어도 되고 겉옷처럼 연출할 수도 있잖아요. 면 소재로 된 것도 그렇게 입어도 되지만 한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화이트 린넨 셔츠가 딱 좋습니다. 근데 이런 화이트 린넨 셔츠 입을 때 비침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너웨어를 캐미솔 같은 걸 별도로 입거나 아니면 속옷 자체를 스킨톤 또는 블랙으로 맞추는 편이에요. 뭐 만약에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은 아예 파판 컬러로 속옷을 입으셔도 되지만은 뭐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 보통 스킨톤이나 블랙이 제일 무난하게 입기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속옷은 예전에 안 비치는 속옷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로 제가 필요해서 산 거기도 해요. 제가 셔츠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면이나 합성 소재로 된 것들이 많았고 린넨 화이트 셔츠가 없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근데 이번 여름에는 꼭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제로 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이 제품은 앞으로도 제가 룩북 영상에서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일은 화이트 베이지 조합의 캐주얼 룩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애나더 스토리즈 제품이에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제가 캡슐 옷장마다 쓰고 있고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이거 위에다가 제가 가디건을 한번 걸쳐봤습니다. 여름에 이런 얇은 가디건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좀 살이 탈 것 같을 때 막아주는 용도로도 필요하고 또 너무 더운 날에는 햇빛이 바로 피부에 닿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디건 같은 게 막아주면 더 좋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이 제품은 린넨으로 만들어진 가디건이라서 시원하기도 하고 햇빛을 잘 막아줘요. 이 제품은 코스에서 산 린넨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가디건도 소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보통 좀 많이 낮은 가격대로 가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또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린넨 제품 하나 정도 있으면 아무래도 천연 소재니까 피부에도 좀 더 좋고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소재가 린넨이기는 하지만 짜임은 니팅 짜임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니트 소재 짤 때 그 짜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단추 부분. 단추가 너무 튀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딱 이 원단 컬러랑 똑같아서 그냥 웬만한 착장에 다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디건은 핏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너무 딱 붙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한 핏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시원하게 바람도 통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살짝 넉넉한 핏으로 나온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으로 아마 룩북 영상이나 캡슐 옷장 같은 데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코스는 그리고 온오프라인 재고 연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온라인에서 품절이 됐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보시면 제품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아르켓에서 산 베이지색 린넨 반바지입니다. 제가 린넨 반바지는 예전부터 자주 보여드렸던 게 있었죠. 클럽 모나코 제품인데요. 그게 지금은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소개를 계속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뭔가 다른 브랜드에서 린넨 반바지 괜찮게 나온 거 없나 맨눈으로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반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베이지 컬러라서 조금 색감이 밝은 편이잖아요. 블랙이나 네이비 이런 거는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너무 얇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비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제품이 살짝 두께가 톡톡한 린넨 소재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앞에 여밈 부분이에요. 여밈이 뭐 단추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허리단 있는 부분이 그냥 밴딩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기에는 좋은데 약간 두루두루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장 느낌으로 나와서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약간 정장틱하게 깔끔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바지는 길이감도 딱 괜찮게 나왔습니다. 린넨 반바지는 좀 넉넉한 핏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속옷이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적당히 좀 내려오면서도 너무 길지는 않은 그런 제품이라서 키 작은 사람이 입어도 괜찮고 키 큰 사람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매한 사이즈가 32 사이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 블랙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32 사이즈를 구매하니까 그게 제 허리에 거의 딱 맞았거든요. 약간 작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제품은 좀 넉넉하게 사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입었을 때는 좀 더 아래로 내려오는 핏입니다. 그래서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여유로운 무드로 약간 버뮤다 팬츠 느낌이 나게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사이즈 줄이지 말고 살짝 로우 라이즈, 미드 로우 라이즈 정도 되는 스타일로 연출을 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좀 비율이 좋아 보이는 게 좋아 나는 하이 라이즈로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수선을 하거나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수선 꿀팁 활용하셔서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린넨 반바지 중에 블랙이나 화이트는 제가 기존에 소개를 했고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외에 너무 밝은 베이지 말고 좀 편하게 입을 만한 살짝 어두운 베이지 컬러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일은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의 비즈니스 캐주얼 룩입니다. 지금 제가 밑에 입고 있는 이 흰색 반바지는 예전부터 자주 소개했던 클럽 모나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 애나더 스토리즈랑 아르켓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찾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셔츠는 아르켓 제품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화이트 셔츠랑 약간 디테일이 달라요. 일단 포켓이 없고요. 이 위쪽까지 단추가 다 채울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장 느낌이 나게 격식 있는 무드로도 연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제가 롤업 형태로 연출을 했는데 소매입니다. 이 소매 통이 일반적인 셔츠보다 좀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우터로 연출을 했을 때도 소매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단추도 또 유심히 봤거든요. 이런 블랙 린넨 셔츠인데 셔츠 단추가 블랙으로 나오는 게 은근히 또 찾으려고 하면 진짜 잘 없어요. 대부분 셔츠 색깔별로 다 똑같은 단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추만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원단 컬러에 맞게 이 단추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미니멀한 무드에 잘 맞는 제품이라서 이걸로 선택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오늘 린넨 특집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착장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입고 있는 여름 착장을 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드로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이 블랙 린넨 셔츠가 은근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이렇게 조건이 맞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못 사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르켓에 이게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재가 린넨이기는 하지만 컬러 자체가 블랙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살짝 광택감이 돌아요. 얼핏 보면 약간 실크 혼방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라서 린넨 중에서도 너무 캐주얼한 무드 말고 나는 좀 격식 있는 무드로 연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착장은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의 두루룩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한번 말을 만들어봤어요. 퀄리자TV에서 제가 소개하는 착장들이 대부분 캐주얼로 입어도 되고 정장으로 입어도 되고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착장을 이제부터 두루룩이라고 부르려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루룩 착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 입은 이 셔츠는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이트 셔츠예요. 그때는 슬랙스랑 코디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우터로 캐주얼하게 연출도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입은 이 반바지는 클럽 모나코 제품이에요. 이것도 린넨 소재인데 예전부터 자주 보여드렸죠. 요거랑 비슷한 제품, 이번 시즌에 아르켓이랑 에나드 스토리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입은 요 검은색 티셔츠가 이번에 새로 제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티셔츠는 코스 제품이에요. 제가 기존에 많이 보여드렸던 이 티셔츠랑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건데 여기에 목선을 보면은 약간 넓게 퍼지는 스타일에 두께감 자체가 얇게 되어 있어요, 넥라인이. 그래서 좀 여성스러운 무드로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스 티셔츠는 넥라인이 좀 두껍게 나왔고 동그랗게 그냥 일반적인 라운드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중성적인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는 프랑스 파리 느낌이라고 하면 이건 약간 북유럽의 스톡홀름 디자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린넨 티셔츠 이번에 좀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요거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 거를 찾아 다녔어요. 블랙 컬러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무드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특히 캡슐 옷장 구성하고 할 때 조금 제약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같은 무드로만 보이니까. 근데 이 제품은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이 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거랑 똑같이 코디를 했을 때도 조금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컬러가 좀 어두운 편이니까 이 넥라인 부분이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장이랑도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티셔츠 소재감은 거의 비슷해요. 이것처럼 이 제품도 린넨 저지 소재고요. 이 코스 외에도 H&M에서 나오는 린넨 저지 티셔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성비 좋은 제품 찾고 계신 분들은 H&M에서 살펴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 블랙 컬러로 제 사이즈가 H&M에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게 프리미엄 셀렉션 제품이라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코스에서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랑 H&M이랑 같은 계열이기는 하지만 살짝 다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브랜드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린넨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공통점 하나 못 찾으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H&M 계열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H&M, 코스, 아르켓, 에나더 스토리즈 전부 다 같은 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브랜드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에서 구매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린넨 제품을 잘 고르려고 하면 린넨 두께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촉감 이런 거 등등등 따져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가성비 좋게 시도해볼 만한 브랜드가 바로 H&M 계열 브랜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럽이 린넨의 최대 생산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재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린넨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H&M 계열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